오늘은 천연항생제로 불리우는 어성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성초는 고구마 잎처럼 생겼고 잎에서 생선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실제 손으로 만지면 독특한 비린향이 나면서 장시간 동안 손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향 때문에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맛을 보면 혀끝이 아린 맛이 있고 쓰면서 약간 매운맛도 나게 되고 잎을 식용 및 약용으로 활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어성초 잎으로 남녀의 규방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정력 강화 요리로 즐겨 먹기도 합니다. 특히 인삼의 사포닌과 지아민 25배로 강정 효과가 밝혀져 있고 매운맛을 내는 니아신은 1.4배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리 실험에서 포도주의 12배로 높은 해독작용을 보였으며 레몬의 10배이고 은행잎보다 많은 플라보노이드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 보고된 섬유질은 현미보다 12배 이상 많다고 하고 특히 눈 건강 및 백내장 치료에 쓰이는 리보플라빈은 14배에 달합니다. 또한 항생제로 잘 알려진 설파민보다 무려 4만 배의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성초를 그야말로 천연항생제의 신급으로 군림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영양분과 놀라운 양리작용으로 다른 어떤 건강초보다 효능면에서 타이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먼저 임상실험에서 어성초 추출액으로 만성자궁경부염 환자 73명을 치료해서 완치가 22명, 현후가 12명, 유효가 22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17차례로 총 유효율 76.6%의 높은 치료율을 보였습니다. 만성호흡기 질환인 천식과 백일의 치료에는 52명 중 치유가 32명, 호전이 18명, 무효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호흡기 및 기관지염에 대해 전북대학교에서는 어성초와 배모 또는 쇠비름과 들깨박을 배합하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어성초 추출물로 근육주사와 탕제를 나누어서 폐렴 환자 28명에게 복용시켰을 때 26명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폐농약 16명 치료에서는 9명이 치유가 되었고 7명은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중 백혈구는 평균 3-9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으며 담의 양이 뚜렷이 감소가 되면서 숨이 가쁜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폐렴과 폐농양에는 말린 어성초와 산도라지 및 절벽도라지 각 2:1 비율로 20g을 배합해서 끓는 물에 진하게 달여 3-4회씩 나누어 마시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든 만병의 주원인은 독이라는 요소에 의해 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 독을 어성초가 강력하게 해독을 하게 됩니다. 특허 논문 보고에는 한결같이 동식물의 독이나 중금속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제초제, 살충제 등의 농약 성분을 해독시키는 작용이 뛰어나고 인체 내 중금속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도 특효제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성초 잎을 채취하여 잘게 갈아 생즙으로 먹게 되면 별다른 효유증이나 이상반응 없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만약 독성 물질 중 하나인 그라목손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몇 시간 이내에 어성초 생즙을 갈아 마셔야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그라목손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얼굴 및 손의 피부가 청록색으로 변색하면서 폐에 섬유화가 걸리게 되고 염증 및 출혈 증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소생 가능성이 희박해서 수일 내에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며 시골에서는 간혹 농약을 잘못 먹고 중독이 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성초 생즙을 내서 먹고는 목숨을 건진 예가 있어 그야말로 어성초는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원광대학교 실험에서는 어성초 추출물을 환자들에게 경구 투여하면 농도가 증가할수록 카드뮴에 대한 독성 해독이 경감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다른 생명공학 연구원에서도 어성초 퀘르세틴은 납과 카드뮴에 의한 세포 독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간장 및 신장에서 카드뮴에 대한 해독 경감을 시킬 수 있음이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건조하지 않은 것보다 건조된 추출물에서 이런 해독 경감 효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났는데 실제 건조시키면 생것보다 항산화는 훨씬 급증하게 됩니다. 그 밖에 동의대학교에서는 어성초 추출액이 사람 유방암세포와 폐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였으며 암세포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위암세포와 대장암세포에 대해 차가버섯과 어성초 분말을 혼합하고 여기에 대두바로 미생물원을 다시 배합시킨 후 30일 정도 발효시켜 먹으면 각 76%와 78%씩 억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세포 독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아서 가장 바람직한 암예방 및 항암식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어성초 건초와 대추 및 감초를 넣고 하루 두세 잔씩 먹으면 됩니다. 어성초는 차가운 성질이 강한 식물로 몸이 찬 분들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과다 복용 시에 호흡곤란을 가져오기도 하니 꼭 적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옛 고서에는 오랫동안 장복하면 몸이 허약해지고 양기에 큰 손상을 주어 정수를 소실하게 된다고 하니 병증이 치유가 되면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